시간에 터키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 푸는 김에 하는 What's in my bag. 오늘은 What's in my bag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16일 동안 꽤 길게 다녀왔는데 이 배낭 하나로 다녀왔습니다. 미니멀리즘의 끝판왕인 여행 유튜버의 What's in my bag. 일단 가장 중요한 여권, 그리고 이거는 동전 지갑인데 동네 언니가 주신 아주 소중한 지갑입니다. 제가 원래 집키랑 자전거 키를 그냥 지퍼백에,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 다녔거든요. 그거를 본 언니가 기겁하시면서 바로 꺼내 주셨어요. 소중한 이 안에는 이렇게 자물쇠. 자물쇠를 넣어 다닙니다. 제가 주로 호스텔을 많이 다니는데 간혹 잠금 장치가 없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들고 다니는 자물쇠입니다. 그리고 동전이 남았어. 아이고, 안 돼! 터키는 현금 쓸 일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뽑았거든요. 쓰고 남은 동전입니다. 그리고 지갑도 굉장히 미니멀하죠. 덴마크 거주증이랑 하나비바랑 이 트래블 월렛, 딱 이렇게 세 개만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통카드용 카드 지갑이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렇게 주로 태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같이 넣어두면은 쓸 때마다 빼서 사용하고 하는 게 번거로워서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건 치실. 이거는 구두 주걱 항상 들고 다니는. 그냥 손가락으로 신발 신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조 배터리. 저는 두 개를 들고 다니거든요. 하나가 또 이렇게 두 개를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걸어 다니면서 틈틈이 충전할 때 쓰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카페나 식당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충전할 수 있을 때 그때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아이폰 그리고 C타입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립스틱이거든요. 이스탄불에서 샀어요. 이스탄불에 그 왓슨스, 한국에도 이점에 있는 그 왓슨스에서 산 건데 3,600원 주고 산 립스틱입니다. 색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데 이게 크레파스 냄새가 나. 냄새가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발랐을 때에도 뭔가 입술에 크레파스 발라놓은 것처럼 되게 뜨고. 아무튼 이것도 이스탄불에서 산 겁니다. 니베아. 손톱깎이. 여행이 2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꼭 필요한 에어팟. 이거는 덴마크 한인회에서 준 펜입니다. 이게 끝에 이렇게 핸드폰 터치도 되는 거예요. 펜은 제가 이렇게 이번엔 수첩을 들고 가봤거든요. 아이디어 떠오르면은 적으려고 아이디어 북. 그래서 펜과 함께 같이 챙겨가 봤습니다. 한
5장 썼어요. 그리고 아 여기에는 비타민 하나도 안 먹었어. 그리고 휴지 이거는 카베진입니다. 카베진 여기 담아서 다니는데 이것도 안 먹었어. 먹을 일이 없어서 다행히. 그리고 아 이걸 여기다 넣어놨네. 이거는 고체 샴푸입니다. 제가 배낭만 들고 여행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딱 이거 이거밖에 못 들고 가거든요. 100ml 못 넘기고 또 이게 1리터짜리 지퍼백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샴푸까지 챙겨 다니기 쉽지 않아서 고체 샴푸를 들고 다닙니다. 이게 뭐 웬만한 곳에는 다 샴푸가 구비되어 있긴 한데 없거나 너무 별로일 때 그때 사용합니다. 대비용. 그리고 기내 들고 갈 수 있는 액체 용량이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전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진짜 진짜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니거든요. 뭐 세수하는 거 알로에 젤. 알로에 젤은 공병에 담아갑니다. 또 이건 그냥 뭐 크림? 오리진스의 뭐 크림? 수분 크림인가? 뭐? 대충 수분 크림. 그리고 선크림. 헤어 에센스. 아무래도 뭐 샴푸도 그렇게 좋은 걸 쓰지 않고 거기 컨디셔너도 웬만하면 없고 그리고 드라이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헤어 에센스는 꼭 챙깁니다. 그리고 빗. 충전기들. 머리가 3개인 걸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거는 애플워치용. 이거는 제 옷 담는 파우치입니다. 여기에 잠옷이랑 그리고 여벌옷 하나 챙겨 다녀요. 그리고 수면 양말. 이건 그냥 윗옷이거든요. 바지는 그냥 하나만, 윗옷은 두 벌, 그리고 겉옷 한 벌, 이렇게 16일을 버텼습니다. 이거는 뭐 얇은 윗옷입니다. 안탈리아가 조금 따뜻한 곳이어서 그래서 챙겨갔던 잠옷. 그리고 수면 양말. 아 이것도 이걸 챙겨주신 우리의 동네 언니가 준. 그리고 이거는 속옷용 파우치. 이거는 제가 카파도키아에서 만난 분이 써주신 엽서입니다. 엽서랑 같이 이렇게 선물을 주셨었거든요. 내용은 진짜 감동적인 엽서를 써주셨던. 이거는 키링이에요. 이게 악마의 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였더라? 아무튼 이 눈 뭔가 분별력을 위한 눈인가? 나쁜 것이 온다면은 그걸 아무튼 저에게 되게 필요한 그런 의미였거든요. 이게 끝이다. 여기까지 3개월 차 여행 유튜버의 What's in my bag 였습니다.
Thank you.